안녕하세요. 미키 글러브 YMK 칼리지 미키입니다. 자, 9월 중순, 하순, 10월 초순이 되면 매년 이 시기에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학계, 영국 유학의 관계자들이 다 와서 이제 갈고리를 이렇게 긁어서 데리고 가려고 각자의 학교, 자, 박람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 박람회에 가면은, 그렇게 나온 그 마케터들이,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부스에 앉아서요. 몇 점 받아요?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대부분 들어가 보면은 옆에 또 우리가 영어가 약하면 또 한국인 직원들이 앉아있잖아요. 한국인 번역하시는 분. 이 번역하시는 분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유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따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대부분 이렇게 왔을 때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박람회 가는 것보다 홈피를 잘 살피면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발품을 팔아야지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자 오늘 홈피에 다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쵸? 꼭 가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경품을 받으러 가는 건 상관없는데 뭐 수속을 하러 가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선물 하나 받으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가셔도 되는 그런 박람회들이 이제 열릴 거고 관계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목표가 그거니까 학생을 넘버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코스가 학부로 막바로 가는 학생, 석사로 막바로 가는 학생, 이런 학생 싫어해요. 왜? 제일 막 핫한 학생들이 파운데이션을 하는 학생과 프리마스터를 하는 학생이 제일 핫해요. 자, 그래서, 그 코스를 하신다면은 대접받고, 상담하실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이 되죠. 자, 그럼 오늘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파운데이션 디그리를 쓰시고요. 장점, 단점을 치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블로그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 우리나라처럼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진 않지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쪽의 블로그들이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잘 고르면 진짜 진실된 답변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홈피에 장점만 있는 경우, 이 학교, 이 칼리지죠. 자, 이런 학교, 이런 거는 거기 약간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약간 통과. 네. 요거 괜찮네요. 가디언 신문사에서 나오는 거. 그죠? 신문에서 얘기해 줄 때는 요런 거 읽으면 내가 진짜 파운데이션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보다는 영국인들 중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면 어떻겠냐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특이한 점은 MMU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3465파운드인데요. 자, 사우스뱅크에서는 어때요? 8450. 이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비싼데는 이거보다 더 비싼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격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잘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가격이 낮다고 나쁜 학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성적만 잘 나오면 또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생은 이렇게 중간업자들이 많이 끼니까 요 뒷부분 비싼 학교를 많이 가고요. 요런 학교 가봤자 퍼센트로 커미션이 별로 없으니까 요런 약간 비용이 학비가 비싼 학교로 주로 가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를 근데 뭐 대접받고 간다면 비싼 금액이라도 나쁘진 않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뭐 낼만하면 내는 거고 아니면 절약해서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죠. 이 학교에 대해서 누가 뭐 확신을 주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영국 학생들도 한때 요거를 선택을 해서 좀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추세가 많이 줄어서요. 많이 요즘에는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A레벨 떨어진 학생들이 주로 가는 게 이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찬스를 재수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해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A레벨에도 안 되면 이거라도 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이 돼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는데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파운데이션 코스에 대해서 장점이 뭘까 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중요한데 조금 옛날 버전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고 정리 한번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것들 읽으면 도움 되시는 것들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렇게
사실은 유학원 아니면 듣기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렇죠. 솔직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막 실질적으로 이게 영국인들이 거짓말 막 한 사람 드물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섞여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거짓말 하는 거를 되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긴 하죠. 그런데 죽을 때 꼭 밝혀.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도덕성이 조금 강한 부분이 있다는 거에 이런 글을 읽으시면 선택할 때 도움이 조금 되신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아, 이게 코스가 우리랑 좀 달라서요. 선택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하나 내드린 게 있거든요. 파운데이션이 많이 줄었다. 많이 줄어서, 그쵸. 지금은 파운데이션에, 그니까 한 번, 그쵸. 10년, 14년은 조금 사례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그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실질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줄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그쵸. 아이고, 저건 제 이메일이니까 딴 걸로 열어서요. 네. 자, 요거 제가. 이렇게 크게 좀 해놨습니다. 그죠? 아, 그 참고 자료를, 그죠? 회사에서 나온 참고 자료, 요 사이트 그대로 들어가시면, 그죠? 회사라는, 그죠? 사이트 있거든요.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냥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어머님들이 이해 안 간다고 연락 오셔서요. 제가 또, 착한 척하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걸, 직원을 시켰죠. 아, 직원이 해서 저한테 줬어요. 자, 그래서 했는데요. 아,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2012년은 그 업데이터가 없어서요. 잘 모르겠는데요. 2013년에 보시면, 그쵸? 이렇게 퍼센트를 보인다 그러면은, 야, 30%, 예, 30%가량 이렇게 줄어든 최종 수료 비율, 그쵸? 비율이 이렇게 나쁘죠.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가니까 비율도 나쁜 거예요. 이건 대학만이에요. 사설 칼리지는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대학만 통계가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고요. 대학이라면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들 그런 대학들인데 이렇게 퍼센트가 수료 비율이 낮은데 실질적으로 A레벨 실패했다고 여기 간들 잘 되겠냐. 자, 여기 퍼센트에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학생들도 많죠. 저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료 비율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율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추세 때문에 그런지 점점 이렇게 인원이 줄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2017년은 이제 곧 발표될 텐데요. 자, 그 통계가 나오면 또 그죠 따끈한 정보로 우리 그죠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아, 제가 본 사이트 그죠 이거 사이트는 회사라는 사이트고요. 아, 자, 그래서 회사 들어가셔서 뭐 꼭 가입 안 하셔도 이런 거 뚜렷뚜렷 누르면 통계 자료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higher education 대학이나 대학에 준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통계 UK 통계를 모아놓은 것 중에 하나죠.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팩트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요 어머니 이런 게 아니라 통계 자료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 자, 그래서 통계를 바탕으로 어때요? 자녀의 교육 방법을 선택 과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통계는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통계 자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선택을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키 글로브 YMK 칼리지 미키였습니다.